이제 가장 중요한 국적 취득 시기입니다. 외국 국적을 언제 부모 그리고 학생이 취득했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 대학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혼선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 학생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대랑 한동대가 있는데 중앙대는 의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대학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국 국적 취득한 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중앙대를 지원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적어진다는 것이죠.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양돼서 외국 국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입양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요구하는 대학은 중앙대와 한동대 중에서 입양 국적 취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10학년 전까지니까 9학년 2학기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서울대가 2018학년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 이전에는 그럼 어땠어요? 그냥 원서 접수 직전까지 취득하면 됐어요. 즉 좀 더 강화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균관대는 의대 포함이 안 되십니다. 성균관대는 의대를 외국인 전용으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 외국인 박사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부 과정에서 의대에서는 외국인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과만 학생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성균관대는 학생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지원 직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즉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있고요.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 한국항공대, 숙명여대, 인하대 이와 같은 대학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학들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부모랑 본인이 가능하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취득을 해주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만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놓고 부모는 원서 접수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지장이 없는 대학들이죠. 조건이 가장 우호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대를 포함한 대학들은 서울대 의대 포함해서 서울대가 2018학년도 이전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인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데 자 2018년 이후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즉 9학년 말 10학년 전까지 취득해야 됩니다. 연세대, 의대, 치의대 마찬가지고 원주의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의대를 포함한 연세대 전체는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인 국적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를 포함해서 모든 학과가 원서 접수 전까지 가톨릭대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의대, 을지대 의대, 건양대 의대 이와 같이 의대를 포함한 대학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 대학들은 원서 접수 전까지 외국인 국적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의대를 포함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카이스트 그리고 성균관대의 부모 조건은 원서 접수 직전까지입니다. 서강대, 외대, 경희대, 항공대, 건국대, 한동대 이와 같은 대학들은 의대는 아니지만은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 명이 모두 외국인 국적이면은 지장이 없는데 학생은 외국인인데
부남호 한 명만 외국인일 때 대만 국적의 고와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국적 취득 시기에 따라서 대학들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부분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을 목표로 한국 학교를 노크하는 그런 학생들은 자신의 국적상의 위치를 명확히 해서 지원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